안녕하세요. QN 깜냥입니다. 서슬비치 스트레스 700 젠투 헤드셋 마이크 테스트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우징에 일체감 있게 접혀있는 마이크를 내리면 자동으로 켜집니다. 반대로 올리면 꺼지겠죠? 일체감 있는 외형인 만큼 마이크 길이가 짧은 편인데요. 구부러지지도 않아서 입 앞에 배치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어쩔 수 없이 전지향상 방식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전지향상 방식을 활용한다는 건 주변 소음을 걸러내는 성능이 부족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키보드와 마우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음악을 재생해 보겠습니다. 무선 제품이라서 노이즈가 끼는 편입니다. 고음역대가 살짝 강조되어 있고 저음이 부족하지만 전체적인 균형은 좋은 편입니다. 예상한 대로 주변 잡음을 차단하는 성능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환경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겠지만 보통 일반 가정집에서 활용한다는 걸 고려한다면 충분한 성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끝!